네, 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아트 63번째 플로이드아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이는 캠퍼스는 4S 캠퍼스 24.2 곱하기 24.2cm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재활용 물감으로 제가 오늘은 좀 재밌게 하트 모양으로 꾸며 놨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화이트 남은 걸로 일단 재밌게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물감은 네, 여기 보이는 대로 남색 셀 활성제도 보이네요. 오늘 배경을 좀 어둡게 블루 계통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두 그리고 스카이 블루, 네, 파랑색 조그마하니까 그냥 놨습니다. 핑크, 그리고 오렌지, 옐로우, 원투시나, 그리고 레드, 그리고 남색, 네, 프루시안 블루죠. 네, 그리고 옐로우, 오렌지, 바이올렛, 로블루, 레드, 핑크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조 장비로 요거 저번에 쓴다고 사용한다고 했는데 못 사용했다가 오늘은 꼭 사용할게. 재밌게 한번 요걸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기 스트롱 대용으로 악기 부품이죠. 네, 요걸로 사용해서 부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법으로 숟가락도 촬영에 필요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짝사랑, 네, 설레임, 네, 왠지 단어 자체가 설레이죠. 짝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래서 오늘 동백꽃을 생각하면서 동백꽃의 꽃말이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니까 짝사랑으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주제를. 영어로는 crush. 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막 흔들었더니 뭐 떨어졌네요. 네, 제가 좀 이거 들어와서 손이 네, 그래도 사랑해요 하트.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짝사랑. 네, 설레이는 짝사랑. 네, 아름다운 단어로 예쁘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짝사랑 한글로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사랑에 어울리는 글자색으로 핑크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하트를 예쁘게 그려서 좀 재밌게 될 것 같아요. 짝사랑. 짝. 예쁘게. 입이 안 나오냐? 자. 응? 자. 네, 오늘은 되게 자연스럽게 써주네요. 짝사랑, 네, 한글로. 이거 그 시간 써주네요. 영어로 yellow, 오렌지, 오렌지. 약간 yellow래요. 영어 약해서 crush. 아진데? 틀렸습니다. 알입니다, 이거. 알. 에이. 딴 생각했어요? 크러쉬, 짝사랑이네.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네. 에이. P-R-U-S-H. 크러쉬.
그럼, 다음에, 예쁘게, 레드, 응? 예쁘게 한번, 동백꽃을 생각하면서 예쁘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짜야 되는데. 동백꽃, 빨강색, 동백꽃이죠. 꽃 모양으로 예쁘게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블루, 요 스카이블루 다 써서 이걸로 대신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글동글 예쁘게. 이렇게 해서, 오. 색깔만 예쁘게. 알록달록. 됐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연두색, 그린, 연두라고 하죠? 응? 예쁩니다. 그리고 옐로우, 옐로우죠? 옐로우로 네, 예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백꽃 하고 핑크로 조금 더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밝은 색으로 꾸미게 되네요. 핑크 예쁘게 예쁘게. 네, 예쁘게, 네, 아주 예쁘게 잘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강한 색으로, 남색으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남색으로, 이렇게, 좀 동글동글 할게요. 응? 동글동글. 네, 예쁘게. 네, 예쁘게 잘, 짝사랑의 이미지가 예쁘게 오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쁘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밀어볼게요.
얘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셀, 남색 셀 활성제입니다. 오늘 배경은 좀 어둡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어둡게, 네, 좋습니다. 밀어볼게요. 아까 설명하는데 코팅지로 항상 밀어볼게요. 네. 아까 깜빡했죠? 이거 설명하느라고. 네, 아주 잘 밀려졌네요,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